안녕하세요. 비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행사장에서 버려진 카펫을 대추농사에 활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보고 계신 경기도 이천시의 농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예, 예.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뭐 비누를 까는 것보다도 이 카펫이라니까 무슨 장점이 일어나냐. 얘가 일단은 비가 많이 와도, 예? 비가 많이 와도 이게 흘러내리면서 여기 또 침투가 돼요. 그러니까 일거 양득이고, 이제 이게 단단하니까 동해 방지 역할도 하고 동해 방지, 예, 침투, 예, 물도 스며들고 침투를 하면서도 두꺼우니까, 네, 네, 이제 동해 방지도 되고, 네, 그다음에 뿌리 물도 다 들어. 네, 잡초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거름유실을 막아줘. 거름유실 여기 퇴비. 거름유실까지. 아, 예, 그러면은 토양 같은 거 이 퇴비, 네, 거름유실 중에 여기 기다려 있어요. 네. 이 안에 거름유실까지 해주고. 이게 이거를 안 깔았으면은 거름이 장마에 다 식혀 내려갔어요. 풀도 안 나오고. 처음 이게 대추나무 여기 농사 지으실 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예. 아초에 첫 번에 해는 해는 비닐로 다 했어요. 비닐로. 예. 네. 비닐로 다 하고 그 이듬해 이제 이걸 안겨르게 했죠. 찌개지도 않고. 아, 이거는 아파트 같은데 그 저기 저 코엑스인가 이런데 전시하는데 전시관 같은 거 그런 거 해면은 그 바닥에 많이 깔잖아요. 공사업자가 사용하고 남는 거 이제 초과리는 다 폐기처분돼요. 그런 내가 가서 실어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실어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요게 맞게끔. 이런 방식이 이거 다른 유기농을 키울 때도 조금 적용이 될까요? 그럼요. 가고 이제 이게 걸어댕겨도 비누나 부직포 미끄러워요. 이게 대부분. 근데 이거 뭐 괜찮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아, 넘어가요. 평생용사지 하는 거예요. 카펫 이거. 부직포를 깔으면은, 예, 약간 미끈매끈한 면이 있어요. 꺼치는, 예, 면이 없고 이건 꺼치르니까, 예, 함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일을 하다가도, 예, 예,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예. 그럼 뭐 아시다시피 나무가, 예, 거의 다 많이 열렸잖아요. 잘 열린 나무만, 예, 찍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다 지금 여기 오는, 예, 균일하게 다들 키도, 예, 균일하고요. 예. 뭐 죽었다거나 어떻게 줘요? 티를 깎아가고 줘요. 아니 이거 점적으로 주죠. 예? 점적으로. 이 안에 호수가 있어요. 아, 호수. 이거 저 통을 통해서 저기 다 밀어 놓는 거예요 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차피 이것도 점적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그죠? 저쪽도 점적이고, 예예예. 예, 예. 이건 뭐 한 줄 나무가 크면 두 줄도 좋아요. 예? 몇 밀인가요? 이건 보통 12밀리예요. 12밀리. 네. 12밀리의 대부분 다. 물량이 충분하고 많으면은 이 센치 간격을 좀 30cm 있고 50cm 있고, 아, 그래 구멍 뚫린 게 10cm부터 10cm. 10cm도 있고. 예. 10cm도 있고 뭐 다 물량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맞춰 가지고 물량이 적으면은 드물게 찝힌 거를 써야 되고. 버려진 카펫을 활용하니까 물도 잘 스며들고요. 동해 방지 역할도 하고 잡초 침투도 방지하고 거름 유실도 방지하고 일석사조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유럽식 농장처럼 보기에도 좀 예쁘고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귀농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